뉴욕 경찰서에 근무하는 리차드 프레저. 그는 경찰관님과 동시에 프로복서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 상대가 바로 이 사람이었죠. 로이 존스 주니어. 오늘은 뉴욕 경찰관 출신 복서 리차드 프레저 그리고 로이 존스 주니어의 경기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선수는 로이 존스 주니어입니다. 두말하면 입 아픈 당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선수였습니다. 그는 이미 6년 전 1993년 버나드 홉킨스를 판정으로 이기고 미드급 챔피언 벨트를 얻었고 94년에는 당대 또 다른 복싱 천재 제임스 토니를 이기고 슈퍼미드급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그는 이미 미들급 슈퍼미드급 챔피언 자리를 차지했었고 슈퍼미드급에서 5번의 타이틀 방어전 성공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는 몬테 그리핀을 1라운드에 KO시키고 라이트 헤비급에서 마저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심지어 98년에는 루드 벨라를 이기고 라이트 헤비급 2개 기구 통합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그리고 99년 그의 라이트 헤비급 통합 타이틀 두 번째 방어전 상대로 특이한 경력을 가진 상대 리차드 프레저를 만납니다. 당시 리차드 프레저는 124승 5패라는 아마추어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세 번의 골든 글러브 수상 그리고 92년 첫 데뷔하여 99년 존스와의 경기 전까지 18승 3패라는 나쁘지 않은 전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또 다른 직업이 무려 뉴욕 경찰이었습니다. 99년 1월 천재 복서 그리고 뉴욕 경찰 두 선수가 링 위에서 마주합니다. 멋들어진 제복을 입고 나온 프레저 과연 링 위에서 그의 뉴욕 경찰의 파워가 나올 수 있을지요. 경기 시작합니다. 검은색 트렁크와 프레저 황금색이 로이 존스 주니어입니다. 나 로이 존스 주니어 날카로운 잽으로 기선제압 들어갑니다. 와 창처럼 들어가는 로이 존스의 잽 그리고 이어지는 로이 존스의 번개 같은 연타 정말 빠릅니다. 1라운드 끝나갑니다. 아, 존스의 라이트 훅 위험했습니다. 프레저 존스의 스트레이트 날카로웠습니다. 와 존스의 원투 그리고 훅 다운당한 프레저 이거 정타는 없던 것 같은데요. 일어납니다. 프레저 한번 다운 장면 보겠습니다. 원투 훅 아 이거 로이 존스의 기세에 눌려 쓰러진 건가요? 프레저 뉴욕 경찰도 링 위에선 힘듭니다. 일어나고 경기 다시 진행됩니다. 프레저에겐 다행히 라운드 끝납니다. 첫 번째 다운 장면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원, 투, 다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진 듯 보입니다. 2라운드입니다. 상대 추격한 로이 존스. 와 유도탄처럼 주먹이 들어갑니다. 와 훅 날카로웠습니다. 어덧 2라운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로이 존스 잽 주고요. 라이트, 바디, 어퍼까지. 정말 빠릅니다. 자, 존스의 스트레이트. 아, 카메라에 담기지 않은 스피드입니다. 잽 주고, 아, 양훅. 아, 랩툭 두 번 들어가고요. 정신 없습니다, 상대. 2라운드 끝나갑니다. 로이 존스 주니어 여유롭습니다. 우와, 상대 잽 잡고 훅. 두 번째 다운입니다. 이거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일어나지만 주심 경기 끝냅니다. 아 이거 다운 장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잽 잡고 레프트 그리고 따라 들어가서 원투 여기서 쓱 피하고 레프트 정말 좋았습니다. 프레저는 이 경기 이후 은퇴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로이 존스 주니어는 이 경기 후 3년 뒤 글렌 켈리를 이기며 무려 라이트 헤비급 7개 기구 통합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욱 감사합니다.